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를 보는지 사실 네. 네옴시티 이야기도 네. 시장에서 사실 탄력이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역시나 어떤 이슈나 테마를 또 생각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오늘은 어떤 거 보세요? 오늘은 풍력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풍력 이미 어제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30년까지 연간 1.9기가와트 이제 공급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책을 냈죠. 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 거래를 좀 올라갔는데 사실 전거래일에는 좀 중간선거 레드웨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약간 지수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단기적인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C파이 지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또 이제 G20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 때도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이슈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자립도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런 태양광 풍력에 대한 패널 확대는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기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것이어서 분명 재생에너지는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은 사실 이제부터 상승 탄력을 받는 초기 공연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전에는 정확한 이벤트를 딱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네옴시티면 네. 네옴시티다. 뭐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기간은 조금 더 잡아야겠죠. 한 최소한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G20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이슈가 터지면 또 단기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종목을 CS 베어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탄력도가 제일 세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안정적인 CS 윈드로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좀 선정을 했고요. 뭐 다들 다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고 지금 수주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60-70%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만약 G20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향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뭐 목표치 채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과 매출단에 대한 이런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이전 이제 수주 쪽에 대한 물음표에서의 해소가 되면서 좀 폭발적인 성장력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어링 자체가 좀 움직이면은 같이 좀 채널링이 된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EU 쪽에서 이런 태양광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서서 정부 정책으로 이전에는 비율 자체가 87-13이었거든요. 21년 기준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60에서 40으로 늘리기 때문에 풍력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빙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뭐 CS윈드는 단연 풍력 타워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풍력 시장이 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직접적인 수혜는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부분에서 투심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그냥 수급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기관이 그냥 잡고 올리는데 지금 저점 부분에서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거래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부분에서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져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드라이빙이 정말 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매수는 시초가 바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1,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쪽을 보면 좋고 그 안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CS윈드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8,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